네, 안녕하세요. 버퍼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칼리 리눅스에다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도구 이외에 여러 가지 이제 한목적인 그런 도구들을 한 번에 설치하는 방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칼리 리눅스에는 이미 이제 포렌식 도구라는 것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것은 이제 기본적인 포렌식 도구에다가 추가적으로 이 설치하는 과정들을 좀 살펴볼 거고, 여기 위쪽에 모르시면은 이제 포렌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현재는 요 정도로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칼리 리눅스를 VM의 환경, 이렇게 미리 설치되어 있는 그 가상 환경들을 불러오시면은 현재 화면 보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도구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칼리 리눅스는 칼리 툴스라고 하는 사이트를 보시면은 여기에 리스트 올 툴스라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모든 도구들에 대해서 이제 칼리 리눅스에 활용할 수 있는 저장소에 있는 여러 도구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주요한 그런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요것을 체크를 해제하시면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설치가 안돼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apt 인스톨을 이용해서 하나씩 하나씩 설치를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렌식 도구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이제 개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확하지 저도 않지만은 한이 정도 수준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포렌식 도구들을 이제 좀더더 설치를 하고 싶다, 현재 칼리 리눅스 저장소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한 번에 설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칼리 툴스의 사이트에서 제공해 주는 이 메타 정보들을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설치하는 방법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도구 apt 인스톨을 했을 때그 저장소에 있는 도구들의 항목들을 여기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툴스라고 하는 요 사이트를 잘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요거는 이제 공유를 해드릴 건데, 칼리 툴스 포렌직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은 이렇게 설치하면 된다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도구들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 또 설치되어 있는 것들, 의존성이 있는 것들, 이제 그런 정보들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서 얘가 또 없는 도구들은 예,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apt 인스톨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것을 한번 전체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이드에 맞게 여러분들이 콘솔로 들어가셔서요, 터미널에서 우선은 어떤 도구를 설치하던 sudo apt 업데이트를 해서 저장소를 한번은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최신 버전이나 그 다음에 의존성 도구들을 설치를 할때 이제 거기에 버전을 맞추게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칼리 리눅스를 여러 사용을 할때 항상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도구를 다 업그레이드 하는 것들은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apt 업데이트를 하고,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이 저장소에 맞게 최신 버전을 다 업그레이드 하는 건데,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해버리시면은 이제 버전이 서로 안 맞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칼리 리눅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 도구들을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연계를 해서 또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 웹패킹을 한다면은 웹패킹의 A라고 하는 그런 도구하고 B라고 하는 도구하고 또 결과들을 이제 연계를 한다거나, 아니면 메타스플로이트에서 그 정보들을 가져와서 추가적으로 공격을 진행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이제 버전들이 서로 맞아야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면은 예, 꼬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새로운 가상 환경들이 나오면은 그거를 좀 가져와서 사용을 해라 라고 권하고 싶은 것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포렌직이라고 하는 거하고 기타 이제 항목들을 한 번에 예, 그냥 그 항목과 관련된 부분들만 예, 다시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업데이트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써진 대로 sudo apt install kali tools의 포렌직스라고 하는 요것을 설치를 해주시면은 관련 도구들을 다 가져옵니다. 지금 용량도 상당히 크죠? 용량도 크고, 그 다음에 의존성과 관련된 이런 파이썬과 그 다음에 관련된 도구들을 설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RK 헌터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침해 대응과 관련된 도구들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치하는 과정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면은 설치 완성한 다음에 어떤 도구들이 또 추가됐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설치가 모두 됐습니다. 기존 그 도구들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까지 같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도구들이 어떻게 설치가 됐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동으로 이쪽 한목 쪽에 이제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딱 보더라도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은 예, 도구들이 설치가 되어 있죠.
만약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도 아마 포렌식 쪽 공부하셨다면은 관련된 도구들이 좀 익숙한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되게 이제 포멀스트 같은 경우나 CHK룸, 체크 루트 킷 요거 도구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쓰이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정 파일 내에서 저희가 슬라이싱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정보들을 확인하는 이런 도구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루트킷 체크하는 이러한 도구들이죠. 그래서 침해 대응이나 그런 데서도 많이 사용을 한다. RK 헌터 같은 경우에도 종종 책에서 많이 나온 그런 도구인 것을 볼 수가 있고, 에스플리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패킷 분석할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이고, 야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악성 코드 분석할 때그 룰에 관련된 그런 도구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악성 코드하고 포렌식과 관련된 것들 도구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이 많은 도구들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좀 사용하면서 저도 나중에 한번 정리되면은 한번 이것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칼리 리눅스가 이제 퍼플 버전도 나오면서 그 침해 대응과 관련된 도구들 보시면은 포렌식과 관련된 도구들도 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기존에 있던 칼리 리눅스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하는 그런 항목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 선택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격과 관련된 도구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공격 도구에다가 좀더더 강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